국토교통부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6.7%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